없다. 내가 다닐 만한 일자리가 없다. 아니, 이렇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렇게나 많은데, 내집 하나 없고, 얼쑤? 아니, 사람 구하는 회사는 이렇게 많지만, 평생 직장이 없구나. 지하자. 돈도 자꾸 떨어지고, 응? 이 자존감도 자꾸 떨어지고. 너무 외롭다. 개팔자가 상팔자야, 아주 그냥. 저 실례합니다. 저 펫시터 구한다고 해서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뭐야, 문이 왜 열려 있어? 저기 아무 뭐야, 딱 맞춰서 왔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요. 아, 문이 열려 있어서 저는 들어왔는데. 네네. 아, 네, 그럼 기다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천천히 오세요. 초코라는 강아지가 있다고 했는데, 강아지 용품은 없고. 여긴 뭐, 남자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이네. 사람들은 내 시간 소중한지도 모르지. 어제도 계속 면접 보고 다녔더니, 피곤해. 피곤해. 뭐야. 네가 초코야?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엄청 작은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너 덩치가 좀 있구나? 부드러워.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오지 마. 이거 보이지? 가져와. 가져와. 걔야, 뭐야? 사람이야? 미친 개야?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걔네? 그럼 펫시터 구한다는 게 너야? 뭐, 너를 돌봐달라고? 바쁜 사람 데리고 장난쳐, 일자리로? 진짜, 뭐 하는 거야? 귀여워. 왜 이렇게 힘들어. 떨려. 뭐 하는 거야? 야, 묻지 마! 깜짝이야. 묻지 마. 왜 그래? 누구세요? 뭐? 이 미친놈! 아니, 미친 개야. 네가 펫시터 구한다고 나 불러놓고 장난쳤잖아. 제가요? 이래도 네가 안 써? 문자 보냈잖아, 303으로 오라고. 저기 여기에는 302호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302호. 어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착각해서요. 제가 금방. 여보, 아니,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청춘끼리 카페인 한잔 할까요? 근데 원래 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마시면 막 개가 되고 그래요? 네? 귀여워 안 나요? 당신 아까 진짜 개 같았어요. 오, 사람한테 개 같다니요. 아 그 개. 매력 있는 개. 아니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녔는데요. 아니 사장님이 갑자기 회사 문을 닫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뭐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뭐 백수신세가 됐죠 뭐. 그래서 뭐 회사 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일이 잡히나요 안 잡히지. 그래서 뭐 이리저리 어떻게 사나 막 고민하는데 우연히 알고리즘 영상으로 이 부잣집 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부잣집 개가 엄청 잘 살아요. 와 개팔자가 완전 상팔자다. 진짜 좋은 세상이다. 개가 살기가. 그러니까 나도 심심삼아서 사봤죠. 이 옷 입잖아요? 네? 뭐지? 기분이 되게 포근하다랄까? 그 뭐지? 갑자기 자존감이 생기고 뭐지? 이 느낌 뭐지? 그래서 종종 입곤 해요. 아, 이걸 입으면 제가 개가 되던가요? 네, 정말 개 같았어요. 아, 뭐 근데 사납진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니 제가 이 카페인 마시면 제가 조금 취하는 타입이랑. 귀여운 똥강아지 같았어요. 똥강아지. 왜 그렇게 봐요? 똥강아지 한번 키워보실래요? 네? 장난이야? 웃어보라고. 진짜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입어보실래요? 그럴까요? 네. 오. 오 카페인 마신 김에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입어볼까요? 예. 좋아. 오늘은 한번 개가 돼보는 거야. 두바야. 갈아입고 올게. 여기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저쪽? 알겠어. 네. 잠깐만 기다려요. 네. 진짜 더럽다. 뭐야? 벌써 털린 거야?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더러워. 혼자야? 아직 싱글이에요. 뭔 소리야? 죄송해요. 뭐 원하세요? 뭐긴 뭐겠어. 돈. 돈이지. 돈 될 만한 거 어디 있어? 빨리 말해. 이씨. 돈.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미칠 지경인데 강도한테까지 돈 소리를 듣고. 죽고 싶냐?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강동님, 제가 진짜 사정이 딱 하거든요. 이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밀린 월급을 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런 나쁜, 그건 네 사정이고. 네, 제 사정이죠. 너 안 되겠어, 너. 네? 너 묶어놨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와, 뭔 소리야 이게. 야, 이거 뭐야. 야, 너 왜 그래. 야. 야,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냐고. 잠깐만. 야, 떨어져. 위험하단 말이야. 아니 저기 괜찮아요. 이분도 사람인데요. 안 물어요. 안 물어? 잠깐만요. 여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기 아가씨?
아니 그 굳이 따지자면 제가 주인인데 왜 이분을 따르는 거지? 나를 지켜야지. 안 그래요? 지금 이 상황 젠장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아니 잡아 땡겨. 아유. 강사장님? 에휴, 정말.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칼도 아니고, 이거. 이게 뭐, 흉기예요? 진짜. 그러지 마. 어? 우리 제품이야. 어쩐지. 어? 좋더라. 미안하게 됐어. 한잔해요. 아 근데 정확하게 누군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가. 와 대박! 와 아까 말했던 그 돈 떼먹고 간 강 사장님이 강도가 돼서 전 직원 집을 털러 온 거야? 그렇지. 와 진짜 대박. 무슨 이런 악연이 다 있대? 아우 신기하다. 미안합니다. 근데 나 이거 왜 입고 있어? 그걸 안 입고 있어. 제가 안대를 입고 왔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 돈은 언제 갚을 건데요? 네?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도 작은 공장이지만 크게 키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고. 근데 미안해.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 우리 가족은 아직도 몰라.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거 상쾌한 일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지잖아요. 최소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일어나야 다시 걸어가죠. 드라마야? 뭔데 둘이? 뭔 어? 기다려주게. 뭘요? 내가 강도 짓이 아니라 다른 걸로 돈 열심히 벌어서 월급 줄게. 기다려주게. 멍멍. 네. 그 대신. 원금만 갚으세요. 알겠어요? 자. 우리 이제 새 출발한 세 사람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오케이! 자, 우리 파이팅 앞에 개를 붙일까요? 강조의 의미로? 좋아요. 오, 좋아요. 그렇다면 개 파이팅! 오, 개 파이팅! 개 파이팅! 그렇다면 MG답게 우리 줄여서 개팅 어때요? 개팅? 개팅? 소개팅 하고 싶노? 스파게티 먹고 싶노? 야! 왜? 너 취업이나 해! 뭐 여자... 너 여자 금지 당분간? 너가 내 여친이라도 되냐? 아 뭐 뭐라는 거야 진짜. 스파게티